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저번에 약속드렸던 컨텐츠, 이제 구독자의 차를 골라드리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원자의 고민은 뭐냐면 6,000만 원대 SUV를 골라달라. 그것도 이제 여성분 초미녀가 등장한다. 초미녀예요? 난리 난다. 알겠습니다. 지금 끝장난다 진짜로. 초미녀가 6,000만 원대 SUV를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많은 상담 끝에 추려봤어요.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나오는 게 딱 두 대. 그래서 이제 벤츠 GLB250하고 이제 현대 GV70 요 두 대 중에서 이제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게 GLB250이 괜찮을지 아니면 GV70이 괜찮을지. 자, 이제 오늘의 의뢰자를 모셔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녀가 등장하니까 어때, 준PD 심장이 뛰냐? 네? 긴장돼요. 긴장되냐? 네. 난리나? 네. 오케이. 아니, 머리 왜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아, 왜 초미녀라고 해요? 그냥 미남, 미남. 오, 형님, 이쁘다며요. 아, 초면이죠. 사람 네? 잘하냐? 아, 아니야. 사람 잘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골퍼 박교희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6천만 원대에서 이제 SUV를 사보자. 오케이, 그죠? 오케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눠서 이제 두 대를 딱 뽑았잖아요. 최종 네네, 후보를. 네네. SUV를 사고 싶은 조건이 뭐예요, 일단? 저는 일단 골프백이 편안하게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제가 장거리를 많이 다녀서 뭐 연비도 연비지만 짐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서 좋겠다. 짐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큰 차를 원하네. 네네. 트렁크가 좀 괜찮고. 트렁크가 좀 넉넉하고 약간 좀 장거리를 뛰어도 좀 안전한 차.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있어요? 거의 없는데 혹시 뭐 뒷좌석에서 아니 여행 갈 때 뭐 아니 왜? 아니 왜?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그렇지, 가족들이 여행 갈 때 뒤에 탈 수 있다. 아, 사는데 이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GLB랑 갖고 와봤어요. 250. 그 차 보고 오늘 시승 해보고 어떨지 이따 소감을 한번 얘기해주고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짜잔! 자, 이게 GLB 250. 잘생겼어! 잘생겼어! 너무 이쁘잖아요! 일단 이 약간 마크가 좀 크네. 외관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오늘 이거 이제 설명해줄 분을 모시고 왔으니까. 네네네. 설명 좀 들어보고. 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차 출고하실 때 네네네. 트렁크에 뭐 네네. 5만 원짜리 판다발로 넣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임상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저분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일단 보시면 라이트 부분 굉장히 이쁘죠. 새롭게 디자인된 이 하이 퍼포먼스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릴도 보시면 중간에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일단 삼각별만 보이시나 보네요. 아니, 크롬 아니 뭔지 몰라가지고. 다이아몬드 그린인가? 이거는 AMG 라인이라서 이게 들어가요. 진짜? 네. 크기 괜찮지 않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 생각보다 작긴 한데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휠 어때요, 휠은? 근데 이거 아니지 않아요? 저거 맞아요. 이거예요? 그 휠. 이게 20인치 가면은 연비도 안 좋아지고 승차감도 별로. 그 휠을 고를 수 있는 거죠? 18, 19 뭐 이렇게. 만약에 고르게 되면 한 1년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갈게. 잘 있어. 안녕. 면허증 있어요? 아니, 있어. 안녕. 실내 어때요? 와, 우와, 나온다. 이거 실내 색상 뭐뭐 있죠? 실내 색상은 한 가지죠, 블랙. 이 블랙? 네. 몸에 닿는 부분이 네. 이제 다이나믹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패브릭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시트입니다. 저 밑에 발판에 AMG 써있는 거 보여요? 간지. AMG 써있어야지, 벤츠. 그치, 그거 간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솔직히 GV70은 시트를 내가 고를 수 있잖아. 그치, 막 그 여자들 저 아이보리. 그렇지, 그렇지. 막 아이보리 뭐 여기도 바꿀 수 있고 막 그래서 약간, 이거 좀. 7년 만에 바꾼 차인데. 7년 만에 바꿔요, 이번에? 그래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지 했는데, 지금 봤는데,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끝! 디자인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난리나? 난리 났어. 브루스? 내가 이거 진짜 약간 이 재질 별로 안 좋아서. 알칸트라 재질? 생각했는데, 괜찮아. 됐어. 안녕. 나 시동 킨다.
내려 나 집에 가게. 내 차야 이제 이게 내 차야. 어때? 아니, 너무 예쁘다. 근데 나는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이게 너무 선명해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다 벤츠에 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난리야 그냥. 골프 잘 치고. 안 쳐도 안 봐도 될 것 같아 지구이 치고. 안 볼래 안 볼래. 괜찮아. 저희 차량은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칭찬해 주시는데요. 네네네. 그냥 뭐 차는 벤츠니까. 아, 차는 벤츠다. 근데 주변에서 진짜 저 차 바꾼다고 하니까 벤츠부터 추천했어요. 이게 좀 박시한 디자인이잖아요. 네. 실제로 타보면 공간이 되게 넓어요. 아,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와, 아, 눈부셔. 아우, 반지. 눈부셔. 아우. 반지. 어때요? 아유, SUV에 이게 필수 아니에요? 이거 어떡해. 네. 아, 이거 어떡해요? 계약 쓰실까요, 지금? 아, 계약 쓰시죠? 입금부터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아, 입금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제일 뭐 계약서 입금 먼저 해야지. 그쵸? 그렇죠? 아, 그렇죠. 계약금이라도 먼저 입금을 먼저 해야지. 대박이다, 근데. 개방감 장난 아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차량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 요런 데에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벤츠 하면 소재나 마감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원가 절감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통풍 시트 빠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AMG라는 컨셉 특성상, 네,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옵션 설명해 주세요. 이거 네. 헤드업 들어가요? 헤드업이 안 들어가죠. 그 AMG는 열선이 빠지고. 열선 빠지고? 네네. 아, 그럼 시려 죽겠네 겨울에. 여기다 핫팩을 붙이고 다니던지. 아, 이거 싸제로 할 수 있죠. 뭐 벤츠를 타려면 약간 손실한 건 포기해라 약간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날 스코어는 포기해라. 아, 그렇지. 그날 스코어는 포기해라. 좋은 장갑을 끼시면 되죠. 아, 좋은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해라. 아, 방법이네 그거. 고급스럽지 않나요? 오케이, 장갑을. 오케이. 근데 디자인이 진짜 여자분들이 훅 반하게 생겼네. 아, 근데 진짜 딱 여자가 좋아하는. 근데 남자는 솔직히 좀 너무 작을 것 같아. 타면. 아, 이게? 아,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은 솔직히 있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이지 이건. 이쁘죠? 이쁘죠.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제 색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 멀티컬러로 이제 바꾸실 수도 있고. 네. 아, 색깔이 선택 많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알칸트라로만 나오는 거죠, 시트가. 네, 다이나믹카. 이쁘네. 이거 어때? 이뻐요? 이뻐요. 생각보다 이런 촉감도 훨씬 좋고. 저쪽도 이제 다 알칸트라로 돼 있고 빨간 이제 스티치. 무릎 난리 나네. 다리가 이렇게 좀 짧은 편이죠, 원래. 굉장히 긴장이 안 닿네. 근데 이게 뒷좌석이 좋아, 그렇죠? 네, 뒷좌석. 아, 이거 옛날에 제가 리뷰할 때도 뒷좌석이 너무 넓더라고. 머리 윗 공간 어때요? 아, 이것도 넓어요. 위도 넓고? 제가 키가 큰 편이에요, 여자치고. 지금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고. 키가 지금 몇 정도 되죠? 68. 68? 어때? 딱 뒷좌석 딱 마음에 들어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집 살 때도 층고 높으면 되게 좋잖아요. 아, 그럼 그럼. 층고가 괜찮네. 잘 어울린다. 적절한 표현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때요? 뒷모습 어때요? 빵댕이 너무 이쁘잖아. 이뻐요? 한번 이렇게 만져. 만져. 장갑 껴? 일단 저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그 AMG 라인이라서 저 갈퀴 같은 거 다 나오고. 오. 네, 저게 이제 좀 뭔가 스포츠의 상징이에요. 제일 중요한 트렁크 한번 봐봐요. 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너무 다 마음에 들었는데 트렁크가 열었는데 너무 작다. 네. 그러면 오케이, 열어봐요. 오토매틱. 오. 괜찮아? 오, 넓어.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골프백 한번 실어봐야지. 네. 이거 작은 백, 이건 초경량 백. 아, 이거 경량, 이건 작은 백. 요거는 그냥 들어가겠네. 근데 어떻게 이 가로로 이렇게? 아니, 한번 넣어봐요, 그냥 편한 대로. 대각 그냥 들어가고. 대각은 그냥 들어가. 아, 근데 이거 대각으로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 그러니까 아예 옆으로 안 들어가네. 큰일 났네. 안 살래. 잠깐만요. 안 사. 못 사. 똑똑한데? 열정적이신데? 열정맨. 보통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오케이. 해서? 네네. 그럼 진짜 실리지 이거는. 그렇게. 좌우 공간 엄청 납니다. 이거 네 명 타고 갈 수 있다. 아, 그러네. 골프는 한 명만 치고 네 명이 타면 되겠네. 평소 촬영할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열정적인데. 미인. 이제 GLB 250 어때요? 앉았을 때 이 느낌. 생각보다는 약간 가볍다. 시야 어때요? 아주 개방감. 아, 좋아요. 시야는 너무 좋아. 와, 역시 앉은 키가 엄청 큰데도 위에 머리 엄청 남네. 그죠? 네.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그래, 이거 살짝 가벼운 그 느낌 있어, 승차감이. 네, 빌라님 죄송해요. 솔직해가지고. 이게 살짝 아쉬운 게 너무 이제 블랙 시트만 있는 거. 사실 브라운 시트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아, 그리고 그 가격 추가? 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 분이 없는 거는 요걸 이제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키가 이제 거의 185인데 와, 다리 공간 장난 아니야, 난리 나. 그리고 저 가운데 뒷좌석 열에 송풍구 없는 게 가장 큰 불만이잖아요, 이 차 사시는 분들. 맞아. 이게 21년형부터 들어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는데, 있으면 프로모션을 덜 받고 있는 모델이 옵션가가 추가되죠. 그럼 이거 지금 차량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나 이런 거? 차량 가격은 6,160만 원입니다. 네,
21년형 기준의 가격이고요. 지금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현금으로 하실 때는 100만원, 그리고 이제 할부를 이용하실 때는 150만원. 아, 공식 할인이요? 네. 어. 저희 딜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수당 정도예요. 저희 수당이라 그러면 1% 정도. 제 회사에서 이제 썬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조금씩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요, 이 차? 그럼요. 왜냐하면 일단은 디자인이 굉장히 그 박시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폭이 다른 SUV보다 좀 좁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하시고 실내 공간은 엄청 넓고. 주차 잘해요? 아, 주차 뭐 눈만 빠져. 아까 그 준피디 이미지 봐서 알겠지만 좀 여전사거든. 네. 운동할 때 장난 아니야. 약간 좀 세 보여. 아, 남자 네. 네. 아닌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냐? 좋은 점은 많으니까. 그렇지. 지금 좀 타보니까 단점 뭐가 있어요? 승차감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좀 SUV 치고 좀 낮은 것 같아요. 시야가. 지금 앞을 비추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다 우리 위에 있네. 그니까. 아, 세단 높이네 완전 높이가. 아, 약간 높이 있고 싶은데. 제가 느끼는 것도 이게 옵션이 좀 아쉽지 않나. 그쵸? 옵션이 좀 많이 아쉽다. 자, 저는 여름에 땀이 많아가지고 통풍 옵션 진짜 못 타거든요. 아, 통풍 시트를 근데 그 경험해본 사람은 네.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 아직 맞아. 미경험자. 아, 원래 안 들고 다녔어요? 없었으니까. 핸들 열선, 골프 치기 전에 항상 손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차에 없는 옵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없다라는 게 제일 조금 아쉽죠.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이게 삼각별이 좀 다 해먹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 장점은 또 워낙 많잖아요. 삼각별. 아, 그렇지, 삼각별. 자, 다이나믹 모드. 제가 이상해. 나가, 밟아봐요, 한번. 오, 진짜 나가. 그럼 나가지, 그럼. 깜짝 놀랐어. 후진하래? 어때, 다이나믹 노니까 차가 엄청 빨라지기보다는 반응이 빨라서 좀 발끝만 같아도 슝슝 나가는 이 느낌. 어때, 지금 이제 살짝 불빛 들어오죠, 지금? 어때요? 여기 막 그 송풍구랑 이런 데도 보라색 들어오고. 이런 거. 이게 밤 되면 죽음이라고. 그래.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네, 뭐 가지. 이 별에다가 이 아이템이면 끝났네. 이제 그냥 사세요, 네. 여자들한테. 어때, 250 타보니까 어땠어요? 지금 이제 진짜 구매 목록에 있는 차잖아요, 현재. 좀 고민된다. 좀 고민? 이제 역시 차는 시선 해봐야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냥 외관 보고, 그냥 사진 보고, 컬러 보고, 실내 보고, 사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원래 GV70 보지도 않고 살려고 했는데, 약간 한번 봐야겠다. 딜러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표정 안 좋은데?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한 컨텐츠. 네. 우리 골프 초미녀. 아, 초미녀. 과연 제가 이거를 살지 아니면 진짜 GV70을 살지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 그 뭐 또 유튜브 또 살짝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뭐 골프 레슨은 아니고요. 뭐 골리니 분들도 오셔도 되고. 이름이 뭔데요? 박교 히히호호예요. 이름이 박교 히히호호. 여러분 네, 과연 어떤 차를 사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제가 출고하는 영상까지 찍을 거예요. 아, 좋아. 이사 그 여기 박교 히히호호 이름이 마음에 들면 구독하고 여기도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영상 좀 자주 올리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